이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고요. 마당에는 5마리, 안에는 실내에는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살게 된 계기가 옆에 집에 고양이들 밥을 좀 준 게 있었어요. 준 적이. 근데 얘네들이 밥만 먹으러 오던 애들이 근처에서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니네 그 새끼 데려와라. 그거 와서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새끼들 데리고 와. 그리고선 하루 정도 됐나? 갑자기 요 안에 요만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새끼 데리고 왔어? 정말 데리고 왔냐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당시 임신 중이던 길고양이는 3마리. 그중 양이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새끼를 물고 왔답니다. 진짜 이미 물고 왔어. 응. 야, 세상에. 조심이야. 살아있는 거지? 이야, 그렇게 반나절을 한 마리 한 마리 물어다 나르더랍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또 데리고 왔어. 아유. 자, 엄마가 저쪽에 있다. 응. 양이야, 거기 고생했어? 거기서 키우기 힘들었어? 잘했어. 이후 치즈와 꽁이도 어디선가 새끼를 물고 왔고, 당시 창고로 쓰던 이곳에서 세 어미 고양이가 공동 육아를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저 고양이 대가족이 된 거네요. 아니, 저희도 이렇게 놀라운데 그때 성영 씨는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거. 너무 색다랐어요. 그 기분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묘연이라고 하지,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혜성처럼 딱 나타나서 그거를 뚫고 정착을 하더라고요. 어미 고양이들과 성영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결과 그때 꼬물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겁니다. 흔히 고양이들이 주인을 간택한다고 하잖아요. 성영 씨를 잘 간택했네요. 이젠 고양이들의 러브하우스가 된 성영 씨네.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아늑할지 구경 좀 해볼까요? 뻥 뚫린 원룸형 공간. 무엇보다 색감이 예사롭지 않죠. 이 하늘색과 흰색의 조화가 꼭 그리스 산토리니 같아요. 그죠? 성영 씨가 직접 페인트 칠했네요. 주목할 만한 건 방 모서리에 설치된 보안시설. 고양이들 때문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CCTV.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CCTV. 아주 네. 외출 시에도 아주 유용하죠. 성영 씨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 하나 더. 방 안 곳곳에 놓인 그림들입니다. 그러게요. 이쪽 고양이 그림이 있네, 여기. 혹시 직업이... 반평생 그림만 그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고, 미대 서양학과 졸업해가지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전시도 했었죠. 2008년 첫 개인전을 열고 화가로 정식 데뷔했답니다. 고양이들에게 왜 화가 이름을 붙여줬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여름 날씨가 변덕입니다. 쨍하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네요. 구름이 너만 있어 여기에? 구름이가 있네. 이 녀석들 다 어디 갔지? 마당 고양이들이 비는 잘 피하고 있나 점검차 방문. 여기 열쇠 있나? 땅이 여기 있어? 아유, 저 제국적은 마세요. 들어가자. 거센 빗줄기에 쫄딱 젖지 않을까 싶어 안고 데려갑니다. 너 어디 다닌 거야, 깡이야? 그 안에 지저분한가 보대. 아이고, 연탄재 타.
마당 고양이들 챙기고 성영 씨가 향한 곳은 집 앞 텃밭. 채소도 길러요? 이야, 진짜 부지런하시네. 상추, 가지, 고추, 청양고추, 뭐 토마토, 파 이렇게 넣습니다. 뿌리까지 캘 것 없이 쓸 만큼만 가위로 싹둑. 이렇게 좋았고. 세개 정도. 아, 비 많이 오네. 채소도 직접 키우는 걸 보면 요리도 꽤 좀 한단 얘긴데 뭘 좀 해서 드시려나요? 비가 오는 이런 날에는 무조건 이거죠. 굵은 멸치 등장했습니다. 비도 오는 김에 저랑 고양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칼국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칼국수 좋죠. 아, 근데 고양이가 칼국수를 먹나요? 네? 아, 고양이가 칼국수 먹는 건 아니고 염분 뺀 멸치는 고양이가 먹고 저는 이제 그 우린 물로 칼국수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 계속 헹궈서 소금기 싹 빼고 혹시 몰라 잔뼈에 내장까지 모두 발라냅니다. 근데 염분 때문에 이 정도면 맛있네.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보면 저 어린 애기 키우는 줄 알겠어요. 참 정성 많이 들이시네. 이쁜이들 간식 먹을까? 이쁜이들 이쁜이들 간식 먹을까?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반응을 보이죠? 자, 조금씩만 줘볼게. 채용량이라 소개했던 드가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드가야 어때?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다시 들어간다. 아저씨도 밥 먹고 나올게. 끓여볼까? 멸치 우린 육수에 바지락 듬뿍 넣고 애호박 채 썰고 달달한 맛 내줄 청양고추도 송송. 자취 경력 30년 내공이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고추 좀 넣어서. 텃밭 채소 듬뿍 넣은 국수에 잘 익은 김치 더하면 칼국수 한 상 완성. 와, 맛있겠다. 아침부터 고양이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여서 완전 꿀맛이겠네요. 어우. 아, 맛있겠다. 나 홀로 식사여도 정성을 다해 챙긴답니다. 평소보다 멸치 많이 넣었더니 맛있네. 원래는 도시에서 편하게 살던 남자가 작은 시골 마을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기 온 지 한 3년하고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업실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원래 제가 여기 작업실을 구하는 조건이 마당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찰리라고. 그래서 찰리랑 마당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작업실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성영 씨를 걱정한 동생이 당시 한 살도 안 된 찰리를 데려왔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됐고 함께한 세월이 무려 13년. 찰리가 12살 되던 해부터는 걷기 힘들 정도로 관절이 나빠져서 식사와 배변조차 힘들어하는 녀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하지만 찰리는 재작년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아팠죠. 왜냐면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그냥 가족이었어요. 왜냐면 13년을 제가 이제 외출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저랑 같이 자고 먹고 그 빈자리가 이제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펜로스 증후군이구나 싶더라고요. 예.